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저도 태어나기는 그 저희 아버지가 정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생이었고 저도 정읍 산해면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제 학교를 저 경상도로 가시는 바람에 대부분 학교는 부산하고 울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학교 다니는 정말 묘한 소유지인데 제 고향이 바로 이 이웃이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향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입니다.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대협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 의장 빼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야당 정치인들 이제 김대중, 김영삼 씨 만나고 그다음에 뭐 그 지금 각 그 지금 뭐 민주화운동 장기표 그다음에 죽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연대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김대중 씨를 1대1로 만난 게 20번이 넘습니다. 김대중 씨의 그 동교동 집에 들어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서교 호텔에서도 만나고요.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김대중 씨는 저를 만날 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부가 대남 사업 지도부가 한국 민족민주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사파들의 지도부였습니다. 그 지도부가 당시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명론과 혁명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의 전술과 구호까지 전부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팀이 24시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씨가 스무 번 만났는데 김대중 씨 저보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한민전이 이렇게 하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민전의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절반만 나갑시다. 이게 저와 김대중이 마주 앉아서 했던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단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이야기를 분명히 대담으로 기사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김대중 씨 측에서 저에게 항의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전향을 한다면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자기가 했던 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과거 제가 주사파했던 사실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 이식마를 몰랐던가, 내가 왜 박정희를 적이라고 생각했던가, 그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전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책을 덮으면서 하나는 이승만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젊은 시절에 그를 사형장으로 몰면서 그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만나게 했던 그 이승만, 그가 우리 국민 절로가 아무도 모르던 자유와 민권, 민주주의를 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마웠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그 전쟁 통해서 구인했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목숨 걸었던 그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니까 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의 잘못들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김대중은 절대 않고 전향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그리고 그는 10억 불 정도가 간 걸로 합니다. 북한에 그 돈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나가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향한 사람이, 그는 대한민국의 적군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느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그들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공산주의자는 적어도 아로 단계 아니면 내가 주체 사상 신봉자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아로라고는 이석기가 있던 그 조직의 아로입니다. 그러니까 리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가 조직, 그리고 그 위에 최상층의 VO가 있습니다. 혁명정당, 이들 이 두 단계들만 김일성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김일성 사상을 배웠습니다. 김일성 사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령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적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 덕분에 나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아마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이 내용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자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그리고 공산주의가 채택한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떤 민주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공산주의자들 그 가면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래 어떤 평화인데, 북한에 의한 굴종의 평화를 복종을 말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평화를 말하냐고 물어야 됩니다. 인권, 그래 어떤 인권인데, 김일성 부자 인권을 말하는 거냐 라고 물을 때 주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진면목이, 가면이 벗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웠던 거라서 목사님이 오늘 그 농지기에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이야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은 농지기 했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학자니까 좀 말을 어렵게 하셨습니다만, 북한은 그런데 농사 있는 것마지 그 농지를 가지고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내 땅이 많이, 예를 들면 1000평이면 그 중에 한 200평 팔아서 자식 공부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팝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는 30%씩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분배받은 농지는 30%씩 5년만 내면 그 땅이 내 것이 됐고, 필요하면 내가 팔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농민들이, 그리고 농민의 자신들이 6.25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이 땅을 위해서, 내 피보다 소중한 이 땅을 위해서 6.25 전쟁에 나가서 농부의 자식과 농부의 그 아들들은 6.25 전쟁에 목숨 걸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선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지주계급은 몰락했습니다. 아마 이 호남 지역에서 몰락한 지주계급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을 받았는데 전쟁을 치르니까 쌀값은 확 올라가는데 증권은 전부 휴지 조각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주는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개혁을 이승만 박사가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주사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바로 전 단계가 민중 주도의 민주 연립당, 연립정부입니다. 말이 용어는 어렵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파쇼 체제란 주사파들이나 공산주의의 용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수 반동 정치인과 보수 반동 관료들, 그리고 보수 반동 재벌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중 주도의 민주 연립 정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맨 처음 뭐 했습니까? 적폐 청산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다른 말로, 북한의 혁명론 말로 다시 번역하면 파쇼 정치 체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 2명 구속시켰고 고위관료 150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들을 아주 피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재벌 이재용 그 다음에 롯데 모든 재벌들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론을 따르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이들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그게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있어도 없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도 이제는 감옥에서 군대에서 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리고 촛불 때 사회주의가 형 답이다라고 애들 고등학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 내 마지막 남아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군기무사입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지금 전부 보안경찰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정원은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찰로 가 있습니다. 누구 죽으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만 이롭게 했던 정부입니다. 이제 이번이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면 이제 3주면 대통령 선거가 납니다. 왜 체제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만일 문재인 2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주사파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들의 선동에 다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